농사 짓는 분들은 요즘이 한창 바쁜 철인데요. 빈집 터리에 농산물 절도까지 농촌을 벌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막아줄 방범 CCTV는 여전히 부족합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집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. 광양 지역 농촌에 사는 신모 씨는 수년 전 빈집 터리를 당한 뒤 스스로 CCTV를 달았고 지난 4월 역시 빈집 터리를 시도한 30대를 이 영상을 통해 붙잡았습니다. 하지만 신 씨와 같은 사례는 우리 농촌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순천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얼마 전 한 달 동안 키운 묘목 7천여 그루를 도둑맞았습니다. 한적한 곳이다 보니 주변에 CCTV도 없고 신고는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염두도 못 내고 근거만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. 농촌 지역 대부분은 CCTV와 같은 범죄 억제 수단이 크게 부족한 상황. 경찰은 CCTV를 달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각 지자체가 설치해 주길 바라지만 이 역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. 그러는 동안 농촌에선 농사철마다 빈집터리가 기승을 부리고 농산물 관련 절도 범죄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농번기 철 빈집터리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. 지자체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시대.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선 지자체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